이것도 이제 과거하고 미래하고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정치 시대고, 이때까지 한 거는 과거 정치 시대입니다. 과거 정치 시대는 해보는 거지, 법이 아닌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한다, 이런, 이 국제적인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해본 거는 우리가 1대입니다. 1세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양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양 문화라 해도 남의 게 아니에요. 인류 사회에 먼저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무르익으니까 일로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전부 다 해본 거죠. 이렇게 해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모순을 엄청나게 빚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과거의 거는 모순을 얼마나 많이 빚어내느냐,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모순이 들어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이걸 정리를 해갖고 정법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지금 시기가. 근데 이게 정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형을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든지 와서 니도 해보고, 니도 해보고, 여기서 모순이 나오면 그 다음에 고치고 이러면 되었는데, 앞으로 미래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의 정.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이를 물었으니까, 나이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20대, 30대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20대, 30대는 대표가 될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낮게 쳐도. 20대, 30대는 너희들이 공부할 때지, 대표로 나와서 행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나와야 됩니까? 40대 후반. 40대 전반까지, 전반까지는 내가,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볼 때도, 이제 뭐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도 될 때고, 40대 후반이 되면, 이제부터 등록을 하면 됩니다. 대표로서 나가서, 이제 초선이 되는 거죠. 어떤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가더라도, 여기 이제 초선이 돼가지고 나가서 처음에 견문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익힙니다.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2선을 할 때는 중년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는 뭔가가 익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40 후반이라야 돼. 이거는 아래 공부가 끝난 나이입니다. 사회 공부도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회 공부를 할때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아마 그 사회 활동,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같은 이런 것들 어떤 분야 이런 거를 해서 그런 데에서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국민들한테 이름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봉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요런 데서 이제 이거 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국민이 알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인기 있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인기가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뭐 누구라고 평소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갖고 당신은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사회 단체하고
앞으로 사회단체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사회단체는 우후죽순 일어났던 거예요. 미래의 사회단체는 지식인들이 해야만 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단체를 일으켜서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돼요. 각 분야에 이는 봉사를 하면서 당신들은 성장을 하는 거죠. 모르는 걸 더 배워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40 후반이 되면 이제는 대표로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고 사회단체를 뒤에서 협조해서 밀어줘야 되고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같이 윙윈하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 어린 사람들이 지금 대표에 나가고 뭐 어떻게 하면은 큰일 나요. 어른이 거진 돼서 대표를 해야지 아들이 무슨 대표를 하노? 아들이 여기서 더 질문할 것이 마십시오. 표를 의식하지 마라. 표를 의식하지 마라. 사회단체를 내가 바르게 운용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들면 자라는 애들을 위해서도 살 것이고 이 사회 잘못된 걸 위해서 살 것이고 노력을 하면서 사회를 배워갈 것입니다. 내가 표를 의식하는 자는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를 쳐다볼 때 표를 의식하고 지금 나왔다. 이 사람은 안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바르게 본다라고 했을 때 표를 의식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이름은 안 찍어줘야 되는 게 맞고 사회에 나는 무언가를 일을 하고 싶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사람 무조건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없어요. 표를 의식해갖고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안 찍어줘야 맞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봉사를 하고자 하면서 열정을 태운다. 표를 주든 안 주든 이런 사람은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표는 어떻게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모르면 찍지 않아야죠.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세장에 가는 건 내가 가야 됩니다. 유세장에 가는 거는 가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조금의 무언가 노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본 게 없다면 너가 찍으면 안 돼. 악수했다고 찍고 우리 학교 선배라고 찍고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까딱함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얘기죠. 지식인 사회. 평소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다. 선거 때 나왔고 자꾸 뭐 악수를 한다. 그 투표장에는 가야 돼요. 이것이 지적으로 성장한 사회입니다. 이게 응? 성숙된 사회. 나도 좀 유식한 말 좀 이어보자. 예, 우리가 이 투표를 하러 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잣대는 바르게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바르게 되냐? 투표장에 가서 내가 확실히 그 사람을 모른다. 찍지 마십시오. 그 흰 종이 있죠? 딱 접어가 백지 투표도 투표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줄 때 이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남몰라라 하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닌 것은 안 해야 되고 맞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지 투표가 많이 나오면 이 사회가 건전해져. 오늘 같은 이 사회는 백지 투표가 굉장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있어. 더 가면 가만히 있으니 에레이 찍자마. 이게 어째 무식한 사회 아닌가? 왜 무식한 사회? 에? 그리고 악수했는데 그 얼굴에 좀 떠오른다고 찍고 나라의 대표를 지금 뽑는 거예요. 대표가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훌륭하게 그 한 표를 줘야 되고 내한테 정보가 없으면 안 찍어야 되는 게 맞고 안 찍더라도 내가 참가해서 백지를 남겨줘야 국민들의 정서를 읽게 해주는 겁니다.